지금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위기는 무엇이 다른가? 물론 경제 위기를 일으킨 상황의 원인은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에서 나왔고요. 또 부실한 금융, 또 탐욕에서 나왔습니다. 월가의 탐욕이죠. 지금 2020년 팬데믹 위기는 바이러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급격한 경기 하락, 이것도 전례 없는 속도로 경기 하강을 한 정말 속도와 규모 면에서 대공황급 압도하는 그런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다 무엇이 그렇다면 하지만 경기 침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추세는 비슷하죠. 상황은 다릅니다. 규모는 다릅니다. 속도는 다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표를 보시죠.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랑 2020년 상황을 ERP라고 Equity Return Premium이라는 게 있습니다. Equity Return Premium. 저거 리턴 프리미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외하고 리스크를 많이 할수록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이상의 보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랑 그때나 리스크를 제외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리스크 있어요. 그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 에퀴티 마켓에 같은 리스크에서 더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리스크가 올리면 더그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게 그만큼 얼마나 돼 있느냐.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뭐 하는 거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ERP 같은 게 있다, ERP 같은 부산에 게 있다. 있다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그걸 이제 보십시오. 비교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same ERP in 2009년과 2020년 3월 비교한 겁니다. 2009년에 보시면은 폭락했을 시점에 많이 리딩을 합니다. 저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는 은행권들이 굉장히 리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에는 무슨 뭐예요? 텍 섹터가 굉장히 리딩을 하죠. 텍 그렇죠. 섹터로 해서 과잉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때는 은행권에서 과잉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당시는 은행에 과잉 투자를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버크셔 바로 홀드웨이도 그때는 그렇죠. 계속 그냥 은행권에 은행권을 돈을 넣었죠. 했어요. 그래서 폭락하기 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이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냐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근데 그렇게 자꾸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저는 좀 컨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더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폭락을 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때는 리딩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마켓, 에퀴티 마켓에서 들어오라고 계속 하면서 리딩은 은행권들, 모기지 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반으로 이제 상승하는 케이스고, 지금은 뭐 하이텍, 테크가 하텍이 막 리딩하고 이제 있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동반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돈이 넘치니까. 페더럴에서도 들어오고 연방정부에서도 막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간다? 이쪽 지금 에퀴티 테크 마켓 들어왔는데 어디로 간다? 에퀴티 마켓에서 투자할 다 만한 데인가? 뭐 주식으로 가는 거죠. 5G니 뭐 하이텍이니 앞으로 뭐뭐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돈을 버는 뭐 애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상승한다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디맨드와 서플라이에서 디맨드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없이 보자면은 그죠?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펀더 없이 자금이 돈의 흐름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거보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억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억지로 자,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굉장히 제가 여기서 잠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뮤형님이 보실 때, 왜냐면 지금 뮤형님 기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개미 아닙니다. 저분은 개미 아니야. 저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인데 맨날 데이터들도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뭐 20년째 하고 계시는데 뭐 저는 개미지만 개미다. 어쨌든 지금 뭐 기자지만 지금 이분이 보실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무엇이 다른가?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 뭐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금융 섹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융 섹터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돈이 많이 들어 투입이 됐죠. 지금 2020년 이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부가 돈을 뿌리고 페드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양적 완화가 됐고 또 제로금리입니다. 여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테크로 가고 있어요. 테크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페이스북 완전 사상 최고가야. 아마존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What if 2008년, 2009년 금융주가 붕괴된 것처럼 What if 지금 테크주가 붕괴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걸 아는 거 예측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포가 사람이 왜 무서우냐고. 제가 이제 막내가 이제 6살 때인데 막내한테 저기 그라지에 가서 뭐 가져오라고 좀 시키면 아주 애가 똑똑해요. 저는 안 닮았어요. 애가 탁탁 뭐 한번 딱 알아듣고 해서 똑똑한데 어두워서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 어둠은 공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어둠 안 다시 그래서 모르면 공포인 거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흡사한 게 많고 그때 이제 1300까지 올라갑니다. 예. S&P 500가 하루 아침에 600으로 떨어져요. 하루 아침에 600으로 바바바바박 터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당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때 상황을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그죠? 예. 떨어질 때는 지구가 망한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막 거리에 내 앉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억지로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과 ERP로 볼 때는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다. 면이 있다. 다음 거 한번 무빙 에버리지 한번 무빙 에버리지 여기 보시죠. 지금 S&P 500의 2009년 패턴, 그죠? 지금 쭉 패턴 2009년 패턴은 이제 회복되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2009년에도 왕창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2020년 2월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 올라가는 상황하고 비슷하지만 올라갔다가 V자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지금 V자 반등한 거예요. 그때 올라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갔다고 보시면 안 되고 무빙 에버리지가 제가 2-3주 전에 아니죠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2,500 이렇게 내놨을 때 2,900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맞았죠. 저희 더 밀크에서.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가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900 넘어섰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는 파이낸셜 마켓이 깨지고 털고 그 퀀티티브 이징하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털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뭘 털 게 없어요. 아까 이제 세컨 웨이브라는데 저는 이제 동감을 할 수 없어요. 지금 퍼스트 웨이브가 계속 가기 때문에 거죠. 미국 여러분 미국은 퍼스트가 계속 가고 있어요. 세컨 웨이브가 없어요. 지금 계속 죽는 사람하고 좀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리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넘버가 올라갈 겁니다. 그 그렇죠. 죽는 사람이랑 확진자 사람들이. 사망자 계속 늘어날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리오픈하면 더 위험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에 회복되는 장이랑은 지금 완전히 다르다. 같은 무빙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현 트럼프 정부는 해피톡을 해요. 해피톡 계속. 그러니까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해피톡. 뭐 백신이 나왔다는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며칠 만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드 가먼트의 그 연준의 그 파월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파월 어렵습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손발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프로티하다. 버블리하다. 버블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프로티하다 버블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네. 지금 테크가 저희가 이런 분석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냐면 네. 금융주 2009년 2008년 금융주가 네. 2020년 테크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네. 질문은 뭐냐면 지금 테크가 그 문제가 붕괴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지금 테크주가 붕괴될 여지가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은 게 왜냐면 네. 펀더멘털이 약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아마존도 많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 페이스북도 광고가 물론 작지만 나머지 다이버시티 파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글도 그렇고요. 지금 테크주가 붕괴,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테크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문제는 그 빅5와 나머지 업체들의 갭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지 예. 테크주 자체는 사스 특히 사스 기업들 예. 테크 기업들은 붕괴될 가능성이 좀 저는 낮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펀더멘털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틀리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보자면은 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이 S&P 500 이 주식 시장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예. 트릴리언 달러 회사들이 생기는 반면에 계속 밑에서 그냥 힘든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리딩 그룹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돈이 많이 쌓이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존은 두 개로 세 개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죠. 그 예. 안티트러스트 로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예. 20년 전인데. 여담입니다. 근데 이제 텍스 섹터가 리딩을 하죠. 근데 그 펀더멘털리 은행주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데 예. 제가 우려하는 점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예. 실업률이 지금 3,300, 4천만 명인데 예.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장인애들은 다시 위하할 것이라고 본인들한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은 리하이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리하이어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은 데가 반 이상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은 회사를 떠날 때, 파이어 될 때, 실업 레이오프 당할 때는 파이어하면 죄송합니다. 파이어하고 레이오프는 다릅니다. 레이오프를 할 때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하야하겠다라는 그런 언약 비슷하게 했나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은 코퍼레이트에서 하이어링 매니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안 하겠다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이런 데서 이런 거 해서 중견기업 이상 되는 대기업도 실업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소비 심리가 유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B2B 비즈니스라도 결국은 커스터머가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B2B 비즈니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장비 판단인지 5G를 대비해서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호플리 그렇게 되지는 않길 원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 텍 그렇습니다. 섹터에 들어오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예.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안 됐으면 좋겠지만 우려하자면 예. 시나리오를 맞으면은 그렇게 될 경우는 옛날에 1년 만에 회복되는 건 아니다. 예. 2-3년 그 이상으로 예. 갈 수 있다.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불안한 요소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100불에 사서 지금 70불 떨어져서 70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제 80불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게 40불 했는데 2-3년 40불, 45불로 계속 이걸 견디시겠냐 일반 투자자들이 그죠? 뭐 폴폴리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견디기 힘듭니다. 그게 매일 자기 돈으로 이렇게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그죠? 파이낸셜 마켓에 투자하는 거는 돈이 아닙니다. 상품이지. 상품, 예. 또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상품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지. 예. 그거는 그게 오늘 날짜로 천만 불이면은 내일 날짜로 1,900만 불이 될 수 있고 이 100만 불이 될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금융 상품의 밸류가 그런 거예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죠? 예. 우리는 그 금융 상품의 밸류를 사는 거, 현지 밸류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아니란 말이지. 돈을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돈으로 인식하는 냅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올라가면 이게 돈이 200만 불로 생각한다고. 예. 금융 상품의 가치가 지금 200만 불인 거.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죠. 예. 그걸 돈으로 원하면은 트레저리나 그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자기 돈이거든. 예, 자기 돈이죠. 근데 금융 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건 돈으로 치면 안 됩니다. 예. 상품이에요. 예. 자, 여러분 또 주죠. 우리는 금융 시장에 그 은행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맡겨놓고, 아니 은행에 그냥 저금 이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팔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리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파월이 자꾸 이제 연준하고 지금 삑덕한 게 여기서 딱 나타났어요. 트럼프 정부는 이제 예. 재선을 해야 되니까 예.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 예. 지금 계속 쪼르고 있거든요. 근데 파월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예. 안 하겠다 그랬어요. 딱 그렇죠. 못을 박아서 아, 그렇죠. 결국은 예, 언제가 예, 마이너스 금리 안 하겠다고 터지고 이러면은 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마이너스 성장 그죠? 근데 지금 제 느낌으로서는 제가 틀리기를 진짜 바랍니다. 예. 예.